네, 안녕하세요. 우리 손해상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스티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PM, 종합손해상사 김강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우리 손해상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질문이 많은 내용들을 한번 추려서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종목이나 막 이런 거 다양하게 종목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초시, 즉 보통 동차 합격들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동차 합격생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재시.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불합격을 하면 재시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재시생들에게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크게 묶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 시험 준비할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좀 늦은 나이, 보통 50대 이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취득해도 활동이 가능한가요? 이게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네, 도전하십시오. 근데 주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늦은 나이라고 하면은 인생 2막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일했던 직장에서 이제 퇴사한 이후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격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나 아니면은 뭐 SNS 여러 가지 다녀보면은 늦은 나이에 취득들을 많이 도전을 하세요.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알고 도전을 해주셨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보험, 그러니까 보험 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4에서 5년 정도는 실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1인분, 소위 말해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맥이랄지 이게 우수하겠죠. 영업은 잘 될 겁니다. 누구로부터 업무도 많이 받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독립손해사령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건을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야지만이 다음 건이 들어오고 다음 건이 들어오고. 그런 취지에서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취득을 해도 활용을 할 수 있대. 뭐 인생 요즘 100세라고 보니까 50대에 취득을 해도 한 4, 5년 열심히 실무하고 남아있는 인생 동안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사령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립 쪽에서 활동하는, 저도 이제 독립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 체력이 받쳐주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해요.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건 좋고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활동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는 못하다. 적어도 한 4, 5년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뭐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로에서부터.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도 마찬가지죠. 자산을 투자할 때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신 분하고 1억을 갖고 투자하신 분하고 같은 수익률로 굴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은 절대 금액을 얻을 겁니다. 그건 망고의 진리겠죠. 그런 거랑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취득 이후에 젊은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그동안 본인이 쌓았던 어떤 네트워크,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취득을 해서도 활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질문 나오는 게요. 그렇다면은 좋다.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지, 신체, 차량, 재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우리 손해상사가. 그럼 과연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체, 차량, 재물 중 어떤 종목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지요. 이렇게 좀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목적성. 내가 이 자격을
왜 준비하고 취득하려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대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취득을 하겠죠. 그럴 때는 신체나 차량이나 재물 모두 취득해도 돼요. 어떤 종목도 가능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다 취득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좀 늦은 나이에 내가 종목을 취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취업보다는 이제 독립적인 사무소를 개설해서 활동하는 것을 어떤 목표로 해서 도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신체를 취득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럼 제가 왜 이게 그런지는 소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취업용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40명 정도, 340명이 신체였고 110명 정도가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계의 종사자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취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나중에 개업 부분은 차량 같은 경우는 개업이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신체에 도전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재물 같은 경우도 예정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지만 또 시장도 작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대체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신체를 좀 권장을 해드린다. 그렇다고 제가 학원에서 신체를 강의한다고 신체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정 인원도 많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시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셋 중에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냐? 그러면 당연히 신체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과연 세 번째인데 신체에 많이 도전한다. 네, 제가 말했죠. 저도 방금 신체 손해상사를 추천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신체 손해상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은 뻔합니다. 결과는 비교적 합격률이 높고 그 다음에 취득 이후에 활용폭이 넓을 때 그 자격증을 취득하거든요. 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40명이 예정인원이었고 실제는 345명 뒤에 분들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을 한 거고요. 차량이 110명, 재물이 5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물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해요. 영어 성적을. 보통 토익으로 기준하면 700점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랄까 이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이 꽤 많아요. 저 또한 울렁증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약 80% 이상이 업계 종사자분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신체가 좀 과목이 많거든요. 네, 신체는 1차는 세 과목으로 동일하지만 2차가 신체 네 과목, 차량 두 과목, 재물 세 과목이겠죠. 그런데 왜 어떻게 해요? 과목이 많아도 학습해야 될 양이 많아도 아까 말한 대로 취업이나 개업 이런 것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자유로워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취업 목적은 좋지만 회사 생활 이후에 나왔을 때 개인 사무소 설립이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제약이 돼요. 또 업무 영역도 좀 좁은 편이고요. 재물은 나름대로 개업을 했을 때 시장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재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하고 좀 달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실무 능력 배양에 있어서 제약이 좀 많아요. 신체는 자동차도 있고 장기보험들도 있고 뭐 배상책임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화를 시킬 수 있는데 현재 재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슷해요. 화재보험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 공부가 곧 실무가 아니에요. 연계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건 또 차차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신체를 많이 도전하는 이유는 취득 이후에 활용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보험회사 취업을 목적으로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추가로 도움이 된다면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
물론 이 세 종목을 복수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복수로 취득하기가 좀 어렵죠.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취득할 때만 해도 저는 종별로 나눠져 있을 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정말 쌈박하게 짧고 굵게 3년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리가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이 취업을 보장하진 않아요. 한 15년 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전 거의 한 15년 전 전쯤에는 이 손해사정사 자격 갖고 있고 4년제 졸업을 했고 하면은 특채로 뽑는 보험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진 않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 중에 약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영어 울렁증. 네, 저도 영어를 조기 교육받은 세대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조기 교육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상당히 영어에 대해서 어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어학에 대한 불리한 점을 좀 커버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학력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네, 대학원을 가든지 뭐 그래도 학력은 가능해요. 내가 대졸이냐 석사냐 박사냐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되는데 학벌은 안 되죠. 그렇다 여러분한테 수능을 다시 보세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학벌 같은 경우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벌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학 같은 아니면 내가 봉사활동 점수가 좀 적다. 요즘 기업들은 많이 그러죠. 뭐 봉사도 보고 어학도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들을 많이 모집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스펙들 중에 한 가지 정도 취약점을 보완하는 게 우리 자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취득을 하면 좀 좋은 자격증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정비기능사를 갖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정비기능사. 네. 어느 정도였냐면 2000년도 초반만 해도요. 우리 정비기능사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차량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실무를 7년 하죠. 그러면 2차 시험 자체를 면제시켜줬어요. 속칭 자동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들은 이제 거의 퇴임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몇 년 내에 다 퇴임들을 하십니다. 실제 제가 보험회사 근무할 때 우리 차량 쪽에 그렇게 취득한 선배들도 많이 봤고요. 그만큼 이 차량 정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은 차량 쪽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그 이유가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어떤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지 그래도 기능사 이상의 자격 같은 경우는 실기를 보거든요. 그러면 실기에서는 어때요? 정비 실무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차량 손해사 같은 경우는 차량 정비 기능사가 있으면 좋다. 뭐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 수준인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물 같은 경우에는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했다시피 화재를 특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화재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는 목적물, 피해 또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그중에서도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기사 자격증을 우대합니다. 또는 최소한 자격증이 없다 해도 우리가 건축 적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봐보시고 재물 손해상사 시험을 봐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액을 뽑는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손해액을 줍니다. 주어진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능력이지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손해액을 직접 산출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현장에서의 손해액 산출 능력 그게 곧 건축 적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득을 한다면 금상첨화고요. 만약에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건축 적산에 대한 좀 공부를 해두고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신체는요 솔직히 없어요. 네,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움되는 학문들은 꽤 있습니다. 뭐 임상명리 쪽도 전공하면 도움은 되고요. 법학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학문적으로 있지만 신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넓어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특화돼서 어떤 자격증, 뭐 도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업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격증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다음 취업 관련 보험사, 자회사, 법인, 나이나 학벌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아요. 또 급여가 어떻게 되냐? 상당히 중요하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목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험사. 앞으로 이제 보험사를 원수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수 보험사를 보통 원하니까. 그래서 보험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제가 더 아까 말했다시피 학벌을 세탁할 수 없잖아요. 수능을 다시 보고 대학을 가서 졸업할 수는 없죠. 나이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학력은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는 게 학력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학벌 세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던 학부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대학 그 기업에서는 대학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부가 어딘지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적어도 현재 보면요. 현재 보면은 그 뭐랄까 이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른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뭐랄까 4년제 대학 정도. 과거에는 2년제도 뽑았지만 요즘은 다 트렌드가 4년제 대학을 뽑고 있고요. 학벌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이든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수사보다는 하위 원수사나 또는 자회사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하지만 이제 원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권으로 치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간혹 이제 국립대도 지방 국립대들도 들어옵니다. 거점이 아니라고 해도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인서울. 저도 뭐 특정하게 어느 라인이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중경외시 라인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원수사에 학벌로 꿀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사는 그래요. 자회사하고 보험사는 한 30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진짜 간혹 31살, 32살. 아 이건 만 나이입니다. 현 정부 나이예요. 31살, 32살도 간혹 있는데 정말 신입사원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아주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늦어도 30살 지원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비교적 법인은 조금 뭐랄까 프리하다? 프리하기보다는 가끔은 40대에도 취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해당 법인에서의 자격 비율에 따라 우리 회사가 보조인은 좀 많은데 자격사가 부족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격증을 대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있어도 뽑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상황에 따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중요한 거 급여. 급여는 조금 저도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주는 회사도 있고 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사, 자회사, 법인 순서대로 급여가 내려갑니다. 그럼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통 5천만 원대 대졸 신입사원이 보통 급여가 5천만 원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뭐 이제 회사마다 편차가 좀 있고 6천까지 뭐 올라갔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는 거기서 대략 1천만 원 정도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는 4천, 법인은 3천대.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결국은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격차는 벌어집니다. 저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대리가 나가서 매출을 올리는 거하고 차장이 나갔을 때 매출이 대리보다 2배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여 상승폭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나중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할 때 눈덩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년 차 정도 원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봉 1억 대부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나 법인은 쉽지 않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걸 떠나서 돈뿐만이 아니라 이 급여를 떠나서 실무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보험사, 자회사, 법인, 취업 관련돼서 물어본다면 무조건 보험사로 입사를 해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보험사 출신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근무도 해봤고 많이 해봤지만 보험회사에서는요, 우리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냥 내림사랑이에요. 업무 관련돼서 가리지 않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밑으로 후배가 들어왔어. 이 후배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익혀서 1인분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식사도 아니고 1인분이냐고요? 아,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냐? 선배는 자기 일을 덜어서 딱 후배, 네가 해. 이거예요. 후배한테 넘겨주니까 자기 일이 덜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후배들이 물어보면 꺼리낌 없이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후배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잡아당겨서 끄집어 와서 앉혀요. 우리 그런 거랑 똑같아요. 공부 안 하려고 도망가는 친구들 잡아다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거 있죠? 그런 격입니다. 하지만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도 업무가 바빠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그렇게 여건이 좋지가 않고 특히 법인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부분,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선배들이. 언제까지 안 알려주냐? 자기 퇴사하기 직전까지.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려주고 OJT 시켜놓고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노하우로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순간 그 후배가 그걸 익혀서 우리 회사에서 나를 뛰어넘고 결국 나를 폐기처분 대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가지고 타사로 이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밖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같은 기간 일을 해도 실무 능력 배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독립훈련사장 쪽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원수보험사, 원수사 출신들하고 자회사 출신들이 그래도 많이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그런 부분이라 영향이 크게 있다. 이걸 생각해서 젊은 분이라면, 즉 30살 이하라면 무조건 원수사는 도전해보십시오. 원수사는 도전해보시고 분명 거기에서도 자기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그래도 도전해봐야 되겠죠. 취득하시고 도전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이게 있어요. 걱정되나 봐요. AI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사라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 갖고 촬영하는 게 왜 촬영을 할까요? 없어질 직업인데 왜 촬영을 할까요? 더불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래요. 아무리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자체도 다른 직군처럼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자동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없어질 직업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이 만나서 상대하는 방향은 사람이에요. 요즘 뭐 챗GPT 많이 좋아졌죠? 뭐 버전도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챗GPT에다가 어떤 질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정확한,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의 어떤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효과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100% 다 나올 수가 없듯이 우리가 손해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상대방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감정, 보통 우리가 MBTI에서 T가 강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이해를 못한다.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좀 강한 T입니다. 강한 T.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업무적으로는 어떻다 해도 감정이란 걸 느끼잖아요. 제가 AI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는 이 손해사사 직업은 AI 시대가 도래해도 축소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는다. 그럼 이 축소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전략 뻔해.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실력을 배양하는 거야. 남들과 차별화시키고 특화시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실무를 하면 돼. 맞아요. 업계에서도 그렇게 특화시키고 정말 취득 이후에도 꾸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업계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셔라. 전망? 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책임보험 쪽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시장 자체가 생명보험이 컸죠. 생명보험이 큽니다. 사람 어떤 임보험 쪽 질병이나 상해가 큰 건 맞아요. 생명보험을 포함해서. 하지만 우리가 서양의 뭐 우리 외국의 보험 선진국들을 보죠. 그러면 상당히 손해보험 시장이 커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손해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배상 책임 영역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성을 볼 때 신체 같은 경우도 임보험 쪽이 좀 조금 안 좋아진다 해도 배상 책임 영역이나 이쪽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재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블루오션이다. 또 어떤 분들은 레드오션이다.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시장성은 아직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차가 좀 심해요.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재물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구가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재물 쪽은 의무보험들이 거의 없습니다. 임의로 보험을, 즉 내가 위험을 느껴서 나중에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화재보험이요? 의무보험도 있긴 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대부분이 임의로 가입을 하죠. 위험을 못 느끼면 가입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화재, 최근에 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에 막 불 나고 많이 그러죠. 이런 걸 보므로써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어차피 사고는 1년에 약 4만여 건, 소방청 기준으로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늘진 않을 겁니다. 늘면 안 돼요. 그런 사고가 늘면 안 됩니다. 늘기를 바라시면 큰일 나고 문제는 그 4만 건 화재 중에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2만 건이 보험이 들어있다. 근데 향후에는 3만 건, 아니 거의 다 4만 건에 가까운 모든 건들이 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성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량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제 사양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험개발원에서 AOS 알파 같은 경우도 개발을 했거든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AI 시대에 도래했을 때 줄어들 어떤 영역이 차량 손해사정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분석을 통해서 AI가 어때요? 교환이나 수리의 영역이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견적을 뽑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이걸 고도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손해사 영역은 좀 줄어들게 돼 있다. 그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취업용으로는 괜찮지만 향후에 개업이랄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초신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수업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정답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저는요, 이거 인터넷만 딱 보고 앞에만 딱 들으면요, 꼬박꼬박 졸아요. 네? 졸아요. 안 되겠어요. 이러시면 오프라인 나오셔야 돼요. 또
젊은 우리 요즘 MZ세대들, MZ세대들 이런 친구들은 익숙하잖아요. 인강에. 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자기는 어떤 과목은 인강이 잘 안 맞는데 네. 그런 과목들은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 오프라인 가게 되면은 그 학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어떤 비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다. 뭐 이런 친구들은 인강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는 선택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맞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내가 공부하기 좋은 건데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거. 어떨 때는 아빠가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엄마가 좋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 중에 아빠를 좋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온라인이 좀 낫다. 아니면 난 오프라인이 낫다. 아, 도저히 정해진 시간 내에 뭔가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하는 게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오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등원을 해서 수업을 듣고 그래도 강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막 강조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죠? 서로 간에 눈빛 마주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뜨끔하잖아. 아, 이거 암기하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암기하셨어 했을 때 그 눈빛들 쫙 우리 강의실에 있는 수강생들 눈빛을 딱 보죠? 야, 그럼 이거 했구나 안 했구나 보여요. 저도 10년 이상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인 교육인데 뭐 체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뭘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뜨끔뜨끔 느껴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영역일 뿐입니다. 나에게 더 맞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까지 보면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최근 몇 년간은요 온라인에서 수학 교재가 다 나왔어요. 오프라인 나온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수학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온라인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처음에 시험을 준비할 때 벌써 15년이 넘었죠. 15년이 뭡니까? 내일 모레면 20년 전인데 그때도 지방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대구에서 있을 때 처음 손해상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손해상사 시험을 알게 된 건 군대, 소위 때 장교로 근무할 때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건 대위 달고 군대에서 대위 달고 공부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까지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군 장교다 보니까 저는 공군이다 보니까 이수 지역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시간적도 그렇고 저도 이제 움직일 수, 부대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인터넷 강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역하고 보험회사 취업하고 강의를 듣는데 그동안 인강에서만 봤던 선생님들이 와서 실강을 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야,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물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인강에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또 듣다 보면은 아, 요 타이밍에 어떤 농담이나 어떤 예시를 들겠구나 하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집중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사항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 다음은 동차 합격을 위한 우리 추천하는 학습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초시생들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초시생들이 동차 합격을 많이 노려요. 근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동차 합격이 쉬우면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길게 보신다면 통상 한 1년 5개월, 1년 6개월 정도, 한 1.5년 정도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요. 뭐 어떤 분들은 육수하신 분도 봤고요. 뭐 구수하셨다는 분도 봤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동차 합격생도 꽤 많고요.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2차를 두 번 정도 도전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한 번은 1차만 보고 그 다음에는 2차를 준비해서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은 실질적으로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동차 합격을 노리려면 어떻게 되냐? 늦어도 9월, 아니 늦었다기보다는 9월, 늦어도 10월 달에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는 2차 시험이 8월 중하순이었어요. 광복절 이후에 2차 시험을 봤는데 최근에는 그 일정이 땡겨졌습니다. 어디까지로? 7월 말까지로 땡겨졌어요. 약 1개월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1차 시험 이후에 2차 시험을 본 그 사이의 기간이 한 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시작을 빨리 해야 되고 하고 나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2차 개강의를 많이 땡겼죠.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11월 달 강의도 안 했습니다. 1월 달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11월 강의를 도입을 했고 그러다가 그 시기를 또 10월 중순으로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할 때 늦어도 10월 달 정도에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한번 과목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초시생이니까 보험 계약법 공부를 하십시오. 계약법.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대학 때 적어도 보험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던 학생들이 아니거나 또는 현재 보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즉 보험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꼭 계약법을 선행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래요. 계약법은 1차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계약법을 공부해야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2차 과목들 중에 신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신체든 재물이든 차량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과목들은 약관이 중심입니다. 근데 이 약관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보험계약법. 그럼 보험계약법이 뭐예요? 예, 정확하게 따지면 상법 제4편 보험편을 우리가 강의 목적상 보험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놔야지만이 2차에 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법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1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2차 공부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공부를 쭉 하시는데 이때는 보통 우리가 기본 과정을 듣고 간단한 사례 문제 정도까지 풀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학원 스케줄로 따지면 대략 1월이나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공부한 다음에 2차 과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셔라. 그러면 1차는 언제 공부합니까? 이제부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 2월까지 2차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까지 한 상태에서 3월 달부터 1차 시험 볼 때까지가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1차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약법을 좀 그래도 탄탄하게 기초를 쌓아놓고 2차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한 달 반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전업생이면 더더욱더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 직장 다니면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아주 고득점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을 보고요. 1차 시험이 끝나죠. 그 학원과에서 당일날 가답안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100%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시험 본 다음날, 즉 일요일날 시험을 보면 그 다음 월요일날 18시경에 보험개발원에서 가답안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해보면 되겠죠. 채점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우리 수능같이 자기가 저기 답안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를 그대로 갖고 나오니까 그 시험지를 놓고 가채점을 해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평균 60점 넘었네? 과락 40점 없이 60점 넘었네? 그럼 이제 합격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이면 딱 하루 정도 그냥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합격권에 드시면 좀 본인을 좀 위로하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또 2차에 돌입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2차 돌입을 해야지만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1차와
2차 시험 사이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스케줄을 바짝 당겨놨습니다. 바로 1차 시험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고 그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면 모의고사 과정을 들어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과정을 따라올 정도로 바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2월달까지 공부했던 2차 과목들의 부진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일주일 동안은 뭘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만 그래도 보충을 하고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온다면 충분히 동차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또 모의고사 과정 자체가 대체적으로 시험 3주 정도에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 점수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들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다는 아니지만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아닌 학생들도 수험생도 가서 합격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모의고사 이후에 정말 죽을 똥 말 똥 공부했다는 겁니다. 즉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그 3주 정도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합격을 좌우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내가 학원 스케줄에 따라 문제풀이도 듣고 뭐 모의고사도 듣고 했는데 점수 너무 낮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남아있는 3주를 잘 보내면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 3주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저는 이 손해상사 시험을 운동경기에 비유한다면 마라톤에 보통 비유를 하거든요. 마라톤에. 그리고 1947 보스턴도 있죠. 영화도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짠 거죠. 자기의 페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PM, 아까 PM이라고 했죠. PM이 뭐냐면 페이스메이커 약자로 PM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달려갈 때 강사분들은 슬로우 슬로우 하고 좀 느리다면 퀵퀵 하는 겁니다. 너무 느리면 밀어주고 너무 빠르면 눌러주는 겁니다. 왜? 완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차 합격을 노려볼 만하다.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동차 합격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걸 잘 따라와서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스케줄을 짜되 내 여건이 어떠니까 거기에 따라 약간씩은 변형을 시켜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질문들은 조금 그런데요. 기본 교재는 과연 어느 정도 회독을 해야 하나요? 뭐 회독이라기보다는 원래 보통 회독은 정해져 있는 과목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 걸 보통 회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요즘은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하면은 몇 바퀴 돌렸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바퀴는 기본 교재를 읽는 거 플러스 공부까지 합쳐서 몇 바퀴 돌렸냐 우리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제 몇 번 정도를 교재를 읽어야 되냐 이렇게 좀 보면은 저는 과거 종별이지만 2차 시험을 6번을 봤거든요. 2차 시험을. 그중에 딱 한 번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탈락할 때도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과목은 아주 훌륭한 점수가 나왔죠. 저도 특정 과목 뭐가 꽈락이 나와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6번 시험 보는 동안에 대략적으로 기본 교재를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 교재 그대로 갔습니다. 그 교재 그대로 갔는데 약 1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100번 이상요. 정말 책이 손때가 다 붙어 있어요. 100번 정도 읽다 보니까. 그럼 제가 100번을 다 정독했냐?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면 시험별로 6번 봤으니까 대략 10몇 번, 거의 20번 가까이를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볼 때마다. 그럼 이걸 다 정독했냐? 아니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 쭉 정독을 하겠죠. 강사분하고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표시를 해놓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더 뭐예요? 쓸데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재라는 거 보다 보면은 뭐 예시 같은 게 있습니다. 예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예시네? 내가 위에 있는 내용 알면 아는 내용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때는 또 추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메모할 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 위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읽는 거지 누가 토시 하나 틀리고 토시 다 읽으면서 저 끝에까지
다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못해요. 아무리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못합니다. 그런 어떤 해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시험 보기 전날 쯤 되면 하루에 두 과목씩 끝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과목에 대한 교재를 한 번 보는데 반나절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과목씩. 그러니까 일요일날 시험 본다면 금, 토면 적어도 네 과목에 대해서 한 바퀴씩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재를 통해서. 그만큼 빨라집니다. 빠르다고 해서 내가 독서하는 능력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속도가 절대 아닙니다. 왜? 불필요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 내가 확실하게 기억했어? 넘어가면 됩니다. 아, 요 부분 내가 좀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한 4회에서 5회 정도? 뭐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요즘 트렌드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한 4, 5회 정도 읽어주시고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요약집이나 문제풀이집을 별도로 발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는 배포를 하다 보니까 한 4, 5회 정도 해독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풀이나 요약집을 통해서 그건 한 10회독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합격생들 후기를 읽다 보면은 뭐 기본교재는 4, 5회, 짧게는 2, 3회 정도에서 끝내고 나는 그 이후부터 요약집이나 문제풀이집 위주로 해서 봤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우리 직장인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관점에서 하루 몇 시간 공부하면 돼요?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순공 시간이 있죠. 순공 시간이 뭔지 아시죠? 순수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순공 시간을 과목당 최소 10시간? 아니요. 공을 좀 붙여요. 100시간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소한의 확보 시간입니다. 최근에 어떤 합격 후기를 보니까 순공 시간 1600시간. 어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 합격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400, 네 과목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를 기준으로 네 과목이죠. 그럼 400시간인데 그거 곱하기 4배를 했어. 당연히 합격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합격 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순공 시간 100시간은 확보해 주셔라. 과목별.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순공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빼야 돼요? 강의 수강한 시간은 빼십시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식화, 즉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넣기 위한 시간이지 인터넷 강의 듣고 이런 거를 순공에 넣지 말고 100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결코 특히나 전업이 아닌 직장을 다니시면서 병행하시죠?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 5일 몇 시간 근무하세요, 지금? 40시간 근무하죠?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40시간이죠? 이렇게 따져도 여러분들 어떻게 거의 2주 정도 뭐 중간에 휴무일 좀 있고 2주 정도를 올인해야 됩니다. 토일 중에 하루 쉬고 하루는 10시간 한다면 100시간 하려면 2주를 올인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 과목이 어떻게 돼요? 8주를 올인해요. 8주를. 근데 전업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렇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꾸준하게 평일, 주말 나누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해야지만이 과목별 100시간씩도 확보합니다. 절대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시간은 그렇게 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 경험을 좀 얘기하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모든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3종 대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14년 재물까지 다 직장에 있을 때 특정 회사에 있을 때 취득을 했는데 처음 3종 대인 시험에 낙방하고 취업한 다음에 도전할 때는 관리자분하고 서로 간에 협상을 받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내년에 시험 합격할게요. 그래,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해야죠. 그런데요. 요즘은 좀 그렇지만 과거에는 회식이 좀 잦았거든요. 회식 한번 하면 늦게까지 하고.
뭐 업무 자체가 늦게 끝나니까 늦게 끝난 상태에서 회식하면 12시 넘는 건 기본이었고. 그래서 제가 관리자분한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제가 회식은 갑니다. 단, 회식은 1차만 하고 갈게요. 1차 가서 술은 마십니다. 근데 회식 있는 날은 공부를 잘 못하겠죠. 하지만 회식 끝나고 집에 가서도요, 책상에 딱 앉아. 네, 꼬박꼬박 전화해서 앉아. 네, 30분에 채우고 책을 펴놓고 보는 시흥 30분에 하고 잠을 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라는 게 들어야지만이 나중에 정말 시간이 나서 내가 책상에 앉았을 때 온전하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습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아, 우리 집 아이는 책상 머리에 잘 못 앉아 있어요. 일단 책상에 앉히는 것부터 연습을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들이 합숙 교육을 들어가죠. 그러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담보다는 우스갯소리로. 뭐 첫 주는 또는 뭐 며칠은 적응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군대를 가죠. 저희 아들도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고요.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일주일 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 받고 하고 딱 확정되고 나서는 약 3주 동안 특례 기간이라고 해서 트레이닝도 못 입어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제약을 준 상태에서 3주간을 좀 빡세게 굴립니다. 이게 교범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결국 사회화를, 사회문을 좀 뺀다. 결국 군인화시키는 첫 번째 단추자라고 생각해서 특례 기간을 두거든요. 이게 끝나면은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특례 종료 행사라고 하고 저희 때는 점화식이라고 했고. 왜? 3주 동안은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도 못 했거든요. 모든 걸 제한을 시켜서 좀 극도로 이 환경에 적응을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기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이라는 건 공부를 안 해본, 했던 분들이 다시 하면 모르겠지만 안 했던 분들이 다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꾸준함을 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를 느끼냐.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날은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은데, 나 회식 끌려가지 않고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욕구가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런 욕구가 끌어오르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게임 하지 마라 하면 더 하죠. 청개구리신 분처럼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에이 뭐 힘든데 그냥 소주 한잔 먹지, 회식이나 좀 하지, 에이 무슨 공부야 선배, 에이 뭐 야 너 무슨 공부냐 이렇게 할 때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하려면은 내 스스로에서 욕구가 끌어올려야 돼. 이 시험만큼 내가 끝내겠다라는 뭔가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타 직종에 계신 분들은 또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표현을 못하고 내 안에서만 막 끌어올라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본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세 과목 모두 수강해야 하나요? 자,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원 원장님 버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학원 스케줄에 따라 따라오시면 합격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학원 원장님의 버전이고요. 강사 버전 말씀드릴게요. 기본 이론은 꼭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은. 왜?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잖아요. 분명히 교재만 가지고 독학할 수 있습니다. 뭐 한글로 써져 있는데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거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좀 빠르게 뭔가를 취득하기 위한 거고 내가 알기 위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더 잘 알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로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미술학원 원장님이 강의를 하시겠죠. 그러면 뭐 구도는 어떻고 막 하죠. 예. 그럼 뭐겠습니까? 더 빠르게 익히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은 좀 수강해라. 독학도 가능하지만 독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독학을 할 때 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됐죠? 그럼 그 다음을 못 넘어가요. 독학을 하게 되면 못 넘어가요. 내가 이걸 이해해야지만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 그러면 책을 덮어. 며칠 있다 다시 책을 펴. 어? 기억이 좀 새록새록 하네? 다시 앞에부터 봐.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앞에 한 50에서 100페이지만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런 책 보시죠. 여러분 가끔 중고서적 같은 거 보면 그런 책들 봐요. 앞에는 손때가 정말 많이 묻어 있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이 씻는데도 손에 이물질들이 묻어 있다 보니까 이게 책 면에 묻어요. 근데 일정 페이지 이상부터 깨끗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기본 과정은 꼭 수강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왜 좋냐? 강사들의 도움도 있지만 강사분들 대부분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 요거 지금 이해 안 돼도 일단 넘어가세요. 왜? 저 뒷부분 가서 어떤 내용하고 접목이 되면은 아하,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자 책임 많이 얘기하죠. 그분이 오셔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빨리 오시는 분은 쉬워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개념을 막 앞에 부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백법만 공부할 때는 아니 왔다 갔다 해. 이거 긴가민가 해요. 그러다가 자동차 보험 쪽에 들어가게 되면 아하 하고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없이 일단 진도는 나갈 수가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이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조금 기본 과정이 좋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둘 다 수강하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게 있죠. 주머니 사정도 봐야 되겠죠. 그런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는요. 모의고사보다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보다는 모의고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아, 나에게 약점이 되는 파트가 어딘지 내가 좀 강점이 있는 파트가 뭔지를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이론 과목들은. 하지만 사례형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특정 파트에서만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그런 과목은 문제풀이를 그 다음에 이론에 좀 치우치는 과목들은 모의고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기본 이론 공부하기 전에 약수를 좀 암기하는 건 어떤가요? 하지만 비추.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입니다. 비추. 속된 말로 좀 비추. 예. 왜 그러냐면 암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머리가 아주 좋으셔가지고 그냥 딱 보면 외워진다. 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 이런 분들이면 할만하죠.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저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까 군대 생활 얘기했죠? 훈련 받을 때,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적 암기. 외우는데, 나는 외웠다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긴장한 상태에서 딱 물어봤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동기들, 87명입니다. 저희 중대원. 저 때문에 때가 빠지게 굴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기억 못해요. 저는 기억해.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잡혀 있어갖고 아, 그다음부터는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걸 되게 뭐랄까 어려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능력이 특출하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 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외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본 이론 공부하기 전에 그럼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기출문제를 좀 봐라.
기출문제를 살펴봐라.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보시고 아 어떤 내용들이 주로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걸 좀 파악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약돌? 재시생들한테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재시생들한테도. 재시하시는 분들도 내가 기본 과정에서 내가 약한 개념들을 더 이해하는 게 맞지 외우는 거는요 휘발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을 하다 보면은 강사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꼭 외우세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죠. 그런 것들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한두 달 거의 모의고사 시즌 들어갈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이때는 약수를 외우실 때는 악마와 영혼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올인해서 외워야 되는 거고 초기에 기본 과정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약수를 보기보다는 기출문제를 쭉 과목별로 봐서 아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대략적인 이 과목은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기본 과정을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듣다 보면은 강사분들도 얘기합니다. 강사분들이 이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기출문제 분석한 걸 딱 매칭을 시키니까 맞네. 요 부분이 많이 기출되고 있네. 이게 보입니다. 요걸 보통 우리가 숲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솔암기를 나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그 과목에 대한 틀을 보는 건 숲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공부하기 전에는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아셨죠? 네, 모의고사 첨삭의 필요성. 아, 중요합니다. 네, 받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시작 시점까지 현재 본인의 공부 상태가 미흡하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모의고사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 이후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간혹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야, 난 안 되겠어, 이거. 올해 힘들겠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좀 그런 어떤 여파를 발생시킨 것이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모의고사 듣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작 전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해도 돼요. 모의고사의 진정한 의미는 나에게 무엇이 미흡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교정하는 시기입니다. 교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 표현된 거 첨삭받아서 교정하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그게 이제 모의고사의 어떤 첨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정을 한다면 또 일종의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미흡하신 분들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것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권장해드리진 않는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됩니다. 1차, 2차 모두 기본이 그겁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풀이가 기본입니다. 뭐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가릴 거 없이 모든 시험, 아니 우리 손해상사 시험뿐만이 아닌 모든 시험에서 기출에 대한 분석과 풀이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좀 하실 건 한 가지예요. 기출문제다 보니까 과거 문제잖아요. 현행 법률 개정 때문에 과거 문제가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정답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사분들은 그런 거를 뭐 기출 변형이라고 해서 많이들 수정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신다면 기출은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출 변형을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 변형. 여기서 말하는 기출 변형은 뭐 기출 문제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를 현재의 어떤 법률이랄지 기준으로 바꾸어서 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고요.
뭐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업법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자주 개정이 됩니다. 손해사정 이론이나 보험계약법보다 훨씬 더 개정도 많아요. 또 법률이 삭제된 경우 있어요. 삭제되고 다른 법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어떤 기준으로 법령 기준으로 해서 문제에 풀어봐야지 과거 잘못 풀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만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이 책임근제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건물 신배책이 보상한도가 좀 늘었고 다중용업소 같은 경우가 법리가 바뀌었고 뭐 최근에 보상한도가 는 의무분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죠. 바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기준 이런 거를 좀 잘 받으시면 되고요. 또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애 분류표가 크게 보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 급수별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률로 나와 있는데 지급률도 2018년도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이제 카페 같은 데 글 읽다 보면은 이런 어떤 불만들이 나와요. 아니 지금 2018년도에 장애 분류표가 바뀌었는데 왜 2018년 이전 거를 물어봐요? 이런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전 단호히 얘기합니다. 실물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얘기라고. 왜 그러냐면 고객이 보험 가입한 시점에 따른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거든요. 그럼 2018년도 이전에 가입을 했다. 그럼 그 이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후에 가입했다. 이후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청구 들어오는 게 상당수는 아직 2018년도 이전 계약이 더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보험 가입하고 근래 사고 나나요? 좀 가입한 지 오래된 보험들이 사고가 좀 많이 나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도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아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때는 변경된 부분, 개정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이 풀어보면 좋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2차 우리 서브노트 있죠. 작성의 필요성 관련된 질문들이 꽤 나옵니다. 우리 이건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선생님들은 필요 없다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최근 트렌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A일 때 B, 뭐 C일 때 D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문제풀이 집을 발간한 이유가 그런 취지도 있는데 그다음 최근에는 강사분들도 과목별로 우리 문제풀이 집이나 핵심 정리 자료들을 많이 배포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사분들이 발간한 문제풀이 집이나 아니면 이런 핵심 정리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그 강사분 입장에서 쓴 거죠. 그러면 표현 자체도 뜻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만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만이.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바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 나 이거 되게 법학 관련된 표현들이나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표현이 껄끄러워. 아 되게 막 이게 와닿지도 않아.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만의 표현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한 글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석사는 대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그냥 인용 부호 표시하고 논문을 쓰는데 박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박사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 자료나 이런 걸 읽고 자기만의 글로 표현해야 된다. 인용을 했다 표시해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다. 복불이 아니라 이걸 자기만의 글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글도 자연스럽고 읽히기도 잘 읽어집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표현이나 이런 걸 좀 감히 해가지고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암기할 때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 없대. 우리 강사분들이 제공하는 문제풀이집이나 핵심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만의 글로서 좀 바꿔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 트렌드는 어떤 딱 단편적인 질문보다 A, B 이렇게 딱딱 하나씩 물어보는 것보다 A, B를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강사분들은 예측을 못하죠. A 하나 따로 정리해놓고 B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또 정말 A하고 B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뭐 이걸 비교할지 별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안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읽어보고 나름대로 플러스해서 아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추가를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만의 글로써 한 번 더 소화를 해내야지 되지 이걸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서브노트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제공되는 문제풀이집이나 핵심정리 책자나 요약집을 그대로 이용하기보단 나만의 서브노트화 시켜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스터디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스터디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학원에서 구해주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터디를 해본 적은 없고요. 최근에 보면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과목별로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내가 좀 약한 과목이 있고 좀 강한 과목이 있고 또 우리가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랄까 끌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얹혀간다고 하죠. 빨대 꽂고 서로 간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스터디를 구성할 때 구성 멤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멤버들이기보다는 이 스터디 구성 멤버들이 각자 다른 강사분들 거를 듣다 보니까 여기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이라는 거를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몸통만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런 자리에서 특히나 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분이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를 설명하지 않고 A라고 하던데 앞에 빼고 뒤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와전을 듣게 되면은 내가 지금 듣는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알았는데 이거 뭐야? 그럼 내가 듣는 강사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또 거기서 질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좀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스터디 구성원들을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는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정보 교환의 장점도 있지만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라. 또 안 좋은 점은 이거예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무것도 아닌데 귀가 얇으신 분들이 어떤 강사분이 뭐 얘기했다는데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내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내 페이스를 잃고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PM이라고 얘기하죠. 페이스메이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가끔은 이 스터디가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흐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주의하시면 상당히 효용성은 있다.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이제 별도로 학원에서 이 스터디를 구성해 주진 않아요. 근데 보통 대체적으로 오프라인 학생들이 많이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3, 3, 5 뭐 눈 맞았다긴 그렇고 친해지시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스터디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애는 스터디 원 중에 한 분 빼놓고 다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 한 분, 떨어진 한 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합격했던 같은 스터디 멤버들이 무시명면으로 좀 도와주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들, 뭐 또 구했던 자료들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신 분도 그 다음에 합격을 하셨죠. 우리 2024년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그분만큼은 기억을 해요. 왜? 2023년도에 쭉 앉아있던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분만 다시 모의고사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만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번에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나름대로 좀 좋은 점도 있다. 뭐 인간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스터디원들끼리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신체 차량 아무리 적은 재물도 50명이잖아요. 50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종 손해상사 시험을 볼 때 그때가 예정 인원이 40명이었을 겁니다. 40명이었는데 한 클래스에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왔어요. 문제풀이에 들어온 학생의 수가 수강생의 수가 43명이에요. 그럼 무슨 결과예요? 이 중에 최소 3명은 무조건 떨어진다죠. 근데 그래도 분위기 좋았어요. 대부분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클래스에 나왔죠. 그 클래스 외에서 나온 경우 몇 명 없을 정도로 했지만 다 합격은 못했습니다. 또 뭐 우리가 또 인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들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답안 작성 관련해서 글씨나 필기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아 선생님 저는 악필인데요. 아니면 저는 너무 글씨가 느려요. 이런 어떤 질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너무 느리지 않고 상대방이 못 알아보겠다. 이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좀 느린 분들은 조금 빠르게 쓰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악필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필은요. 다른 악필이 아니에요. 그냥 글씨 쓴 거 보면은 못 썼다라고 하기, 그러니까 잘 썼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못 썼다고 그러기도 모한 글씨가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도 중요하지만 그냥 글씨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글씨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단어하고 단어를 막 이어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글씨가 잘 못 알아봐요. 네. 띄워놓고 보면 알겠는데 이걸 쭉 읽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막 뭐지? 네. 심지어 제가 노안 없어요. 모의고사 시점마다 이렇게 봐요. 어? 이렇게 봐요. 이런 글씨체들이 가득 나옵니다. 진짜. 그러면 누가 손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래서 글씨는 상대방이 볼 때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글씨체면 되고요.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속도는 유지해 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쓴 답안지를 사진 찍어서 카페 같은 데 올리면서 아, 저 글씨체 어때요? 라고 이렇게 그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했을 때 읽기 편하냐?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글씨 좀 크게 쓰세요. 특히 우리 여성 수강생들, 수험생들 중에 보면은 좀 글씨를 작게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조금 글씨는 크게 써달라. 이유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필기구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 선생님 전 경제적 여건 별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좀 두 개 나눠볼게요. 경제적 여건이 되면은 저는 만년필을 추천합니다. 만년필을. 전 요즘은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만년필 갖고는 다녀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은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다 그 모델로 썼습니다. 좀 추천하면은 독일의 P사의 M200을 추천해요. M200을. 요게 뭘로 유명하냐면요. 고시용 만년필로 유명했어요. 고시용 만년필로. 이유가 M200이 그렇게 크기가 아주 크지도 않아요. M200, 400, 600, 800, 1000. 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서 커집니다. 근데 이제 M200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가볍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펜통 자체가 잉크통이에요. 충전량이 상당합니다. 충전량 자체가. 그래서 고시생들이 하루 시험 볼 때 필기 가능한 정도의 양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풀로 충전하면은 하루 네 과목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년필을 왜 추천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끔 보면은 일부러 쓴 필기구 안 버리고 모아놓으신 분 있거든요. 아,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만큼 공부했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있어요.
만년필은 뭐예요? 충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공부를 안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해. 내가 공부 좀 했다? 2, 3일에 한 번 충전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돼요. 이 충전 횟수가 곧 내 공부 양과 비례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상당히 좋다. 또 마지막으로 만년필을 추천한 이유가요. 만년필은 미리미리 쓰셔야 돼요. 쓸 거면은. 왜? 만년필 촉은요. 우리가 볼펜하고는 달라서 쓰는 사람에 따라 길이 다르게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길들인다고 하죠. 만년필 촉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사람의 어떤 그런 습관에 따라 이 펜촉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놓은 펜은요. 이 필압이 되게 안 들어가요. 필압. 그러니까 볼펜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젤라펜이든 뭐든 그래도 필압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필압보다도 적은 힘으로 더 많은 양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네 과목이라는 답안을 쓰다 보면은 특히 4교시 자동차 보험 시간에 가죠. 너무들 힘들어해요. 손이 너무 아프대. 막 팔목에 보호대까지 하신 분도 나타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은 필압을 들여서도 장기간 필기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겁니다. 경제적 여건이 있을 때 얘기예요. 이것도 한 십몇만 원 할 겁니다. 현재 요 위에는 더 가격이 비싸고요. 근데 이제 고시용으로는 한 요 정도 수준이 좋고요. 이거보다 더 저렴한 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잉크 양을 좀 고려했을 때는 왜? 실제 내가 연습하던 걸로 시험장 가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볼펜을 쓰신다면 뭐 요즘 이거는 여러 가지 볼펜, 다양한 볼펜들 많죠. 그리고 미리수도 뭐 아주 얇은 것부터 뭐 0.5, 0.7, 1.0 다양하죠. 근데 조금 심은 너무 얇은 것보다도 너무 두꺼운 거. 그래서 중간에 0.5나 0.5 같은 경우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필압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볼이 좀 크면 클수록 필압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0.7 정도를 많이 추천을 해요. 0.5나 0.7. 그 다음에 또 회사마다 요 필압이 조금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내가 하루 종일 필기라도 무리가 없겠다. 라고 생각되는 볼펜을 채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장기간 쓰려면은 이 손에 압력, 힘을 적게 들이면서 필기할 수 있는 볼펜을 결정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약관. 보험 약관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나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뭐 이런 걸 다 물어봐 라고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야 뭐 내가 이거 약관 어디서 구해야 돼요? 당연히 질문 나오겠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생명보험하고 우리 장기 보험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있죠. 이 세 가지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시실을 들어가십시오. 공시실. 그래서 이 공시실 안에 보험 상품 공시라고 있어요. 보험 상품 공시. 여기에 100% 조회가 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그대로 조회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명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은 홈페이지 공시실에 보험 상품 공시에 100% 나옵니다. 아셨죠? 거기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뭐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은요. 애석하게도 제한적으로밖에 조회가 안 돼요. 제한적으로.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재물하는데요. 재물보험 약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재물 강사분들이요. 재물보험 약관만도 별도로 편집해서 발간을 했어요. 이유가 못 구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한다? 지인 찬스입니다. 지인 찬스. 보험사 선후배들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약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무할 때도 이렇게 아니요. 실무할 때는 지인 찬스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을 위임받죠? 그러면은 수임통지하고 보험회사에 수임통지하고 나서 약관이랄지 해당 증권이랄지 이걸 요구하면 응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무하시면 되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 배상 책임이나 이런 약관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임 근제 과목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손해상사 시험 A부터 Z까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 웬만한 시험에 나올 만한 범위의 약관들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이 못 구해요. 배상 책임 쪽에는 안 나오는 약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는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판례는 어디에서 줘야 하나요? 판례는 강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농담이고요. 시험 공부할 때는 해당 강사분들한테 요청하면은 구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라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보고 싶다 그럴 땐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유료가 있고요. 무료가 있습니다. 먼저 무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어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여기에 들어가면 대법원 최신 판례는 상당수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미발간에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하급심 판결도 나와요. 이게 무료고요. 유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업무할 때는 무료만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료를 이용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손해상사회하고 제휴가 맺어 있는 L박스라고 있어요. L박스요. 연간으로 이제 사용료를 내고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우리 케이스노트나 뭐 빅케이스나 다양한 유료 판례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월 일정액을 내야 돼요. 단점은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어떤 사이트도요. 무조건 다 유료는 아니에요. 뭐 제한적으로 무료로 조회 가능한 건수도 있으니까 이런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되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일일 무료 같은 조건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해보시고 내가 업무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이 판례 조회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해당 판례 해당 강사님들한테 요청하면은 보통 제공들을 하시니까 보통 강사분들 다 요 유료 판례 조회 서비스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저는 카페 같은 데서는 요청하는 판례들을 좀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례 조회 서비스들이 있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해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네 가지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과정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나요? 그렇죠. 아 이게 많을 것 같아. 유해생이라면 재시생이자 재시생. 전년도에 불합격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수업을 듣는 것은 공부라고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 과정을 다시 듣는 것은 본인이 필요한 과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자기화시키는 이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잡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지식화를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뭐 학원 입장에서라고 얘기한다면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라고 하겠지만 강사인 입장에서는 우리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정은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과목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듣고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두 번째 질문이요.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얼마나 개정이 됐는지 어떤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또는 신간을 또 구매하는데 금전적 부담이 있는데 새로운 교재를 구입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강사분들이요. 강의하실 때 이야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고 이런 부분이 뭐 신설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 외의 방법은 통상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전 교재와 올해 교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바뀌었는지까지 보통 표현하진 않으시고요. 단 머리글에 이번 교재에서는 지난 교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표현들을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간의 머릿말 정도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아 이건 구교재로 해도 문제가 있겠다. 아니면 반드시 신교재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교재로 현재 강의를 듣다 보면은 조금 답답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교재를 내다보면은 전년도에 어떤 기출문제 같은 거를 좀 분석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강사분들이 추가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심한 경우는 편집을 좀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편집을 바꾸지 않는다 해도 전년 교재와 비교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페이지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찾아봐야 돼요. 조금 주의를 해서 찾아보는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비싼 수업료를 내고 다시 수강을 한다면 교재 비용도 당연히 금전적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수강료에 비하면 적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심판교재를 좀 구매해서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법률 개정이 많이 됐을 때는 더더욱더 새 책을 좀 구매하십시오. 자칫 잘못해서 소탐대실 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지금 재시생들한테 관련되진 않았지만 특히 재시생들 중에서 1차를 다시 봐야 되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본인이 공부할 때의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 과거에 보험업법을 공부하던 분이신데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바뀐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 봐요. 그 교재에서. 제가 뭐 특정 학원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 바뀌기 전 표현이 나오지 않고 개정 이후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틀렸네라고 해서 체크를 했던 그래서 틀린 문항이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되 특별하게 전년도와 올해 교재의 어떤 차이점까지 일목요연하게 개정사항을 표현하는 분들은 못 봤고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2차 과목들은 보통 그 전년도 책 정도는 그대로 쓰셔도 대부분이 무방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선행테마 이후에 우리 문제풀이 보통 이제 선행테마가 1월 초에 개설이 되고 1차 시험 이후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문제풀이 과정 보통 마스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설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행 테마 이후 문제풀이까지 그 기간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3월, 4월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이후 1차 시험 볼 때까지는 1차에만 올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반대로 유예생 또는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3, 4월 즉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3, 4월을 의미 없게 보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차로 초시 준비생보다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 불리하냐? 초시생들은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1차 때문에 2차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1차 과목이지만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던 분들이고 유예생들 같은 경우는 3, 4월 달을 손을 놔버리면 5월 달 가서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KTX가 한번 정차역이 생길 때마다 시간이 지연되죠. 왜 그래요?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화시키려면 어때요?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예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요 동차생들, 초시생들이 1차에 올인하는 3월, 4월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요 사이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요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점이 단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부터 보통 선행 테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를 회독을 한다든지 또는 선행 테마에서 풀어봤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선행 테마까지 진행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를 하겠다라는 집중력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왔을 때부터 약수를 조금 조금씩 준비해서 모의고사 과정 시즌에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가속화를 해서 약수를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부터는 약수 준비를 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선행 테마 이후 문제풀이 마스터 과정 사이 약 한 달 반 동안은 그동안 했던 거를 무한 반복으로 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모의고사 시즌이 들어가죠. 이때 유예생들은 정말 영혼을 악마와 영혼을 바꿀 정도로 약술에 전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앞에 했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라는 거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최대한 뒤쪽 시험에 가까이 가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라는 거는요, 시험 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 전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벼락치기 효과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다. 암기에 대해서는 벼락치기가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과목을 다 벼락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두는 거죠. 통상 시험을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시험 전날을 위해서 시험 공부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예생들은 그런 차별화를 두는 시기가 3월, 4월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기간에는 무엇 위주로 공부한다? 기본 과정에 공부했던 내용과 선행 테마 과정에서 풀어봤던 문제들에 대한 마스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시기다. 그 방법은 뭐다? 무한 반복이다. 그리고 그 기간을 놓치면 유예생으로서의 장점은 사라지고 유예생이 곧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셨죠?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시험장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는 짧고 굵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작성해라.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길게 면발 늘듯이 쫙 늘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겁니다. 늘린다고 해서 무한대로 늘리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많은 시간이 투여가 돼서 시간 부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 시험장에 갔을 때는 확실하게 아는 문제 위주로 먼저 작성을 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SF 공상소설도 좋아요. 공상과학 소설도 좋습니다. 소설이라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부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는 부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는 소설이라도 좀 써주셔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모르는 문제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의 시간을 활용 못하는 그런 악수를 두지 않으려면 적절한 시간 배분. 통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점 10점당 많아야 10분까지는 안 되고 한 요즘은 9분 정도 돼요. 왜? 90분이니까. 과거에는 100분이었거든요. 지금은 90분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시간 뺀다 해도 배점 10점당 몇 분? 8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8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속도도 그 8분 정도에 맞춰서 나는 좀 글씨가 느려. 너무 많은 거를 쓰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한 8분 정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답안의 점수를 취득하겠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모르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 이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간결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길게
작성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이타는 괜찮아요. 보통 아무도 예측 못하는 불이타 문제라고 표현하죠. 불의의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만 입은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입었어요. 나도 입었어요. 다 입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 문제와 가장 연관되는 보험 관련된 어떤 이론들을 좀 기술을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부분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점수 조금 모으죠?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분들 봅니다. 아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요 평균 0점 몇 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후회들을 하시죠. 아, 의학 문제 모에서 조금 이거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그런 후회를 나누려면 정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점수는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시험 시간 1초도 아깝게 쓰지 않으면 거기서 0.1점 더 받은 게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닫힐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다음 지하철을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못하면 여러분 신발이라도 벗어서 던지라고 했죠. 나는 못하도 내 신발은 저 객차에 타야 돼. 그러면 이제 끼어서 동점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답안 작성한다. 이거는 시간이 허락되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작성을 해주셔라. 단 주의할 거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못 풀지 못하도록 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야 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야 내가 이거 공부했던 내용 물어봤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쓰려고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 여기서 또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있죠? 100점당 한 페이지를 넘기는 건 노노. 예, 피해야 됩니다. 결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10점짜리 문항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썼다? 그렇다고 월 20점, 30점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점과 이런 걸 두루 살펴서 여러분들의 필기 속도 이런 것도 두루 살펴가지고 답안의 작성을 양을 조절해 주시되 모르는 문제라도 최대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문제와 연관될 만한 것들 위주로라도 길게 써주셔야지 부분점수 취득이 가능하고 그렇게 받은 부분점수를 모아서 합격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한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우리 유예생들의 질문까지 해서 대답을 드렸고요. 항상 공부하시면서 뭐 질문들은 좋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수강생들의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한번 종합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 수강생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루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 한번 추려가지고 그때그때 한번 촬영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수험, 시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